오피스텔은 왜? 나 이혼한다. 살 데를 잡아야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언니? 여러 말 시키지 말고 오피스텔 제일 작은 거 전세 좀 알아보라고. 관리비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고. 언니, 네 친구나 누구 중에 혹시 싸게 줄 사람 없니? 무슨 문제야 대체? 뭘 알아야 대꾸를 하지? 이혼한다고 뭐가 그렇게 어려워? 지가 제일 똑똑한 줄 아는 게. 왜 이혼하는데? 둘이 똑같이 살기가 싫어졌어. 여자 생겼대? 몰라. 형부가 하재? 내가 먼저 하재했다. 왜? 이러고 살다 죽는 거 너무 억울해서. 근데? 네 형부 기다렸다는 듯이 하재. 너무 좋더라. 안 된다고 물고 늘어질까 봐 걱정했더니. 언니,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얼마나 심각한 거야? 도대체 언니 왜 그래? 의자로 얘기까지 끝나고 인식의 문제까지 끝났어. 뭐가 더 필요해? 인식이 제 애비랑 있겠다더라. 자식이 무슨 소용이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음대로 하래. 제 아빠랑 산다고. 형부 만나볼게. 너 안 돼. 절대로 그러지 마. 알았어? 알았지? 뭘 정리해요?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뭔가? 좋아요. 한 잔 더 만들어줘요. 쉬었다 해요. 두 잔 마셨어요. 아직 말짱한데요. 맹물 아니에요. 나 우습죠. 우스운 여자라고 깔보고 있죠. 좋죠. 깔볼 테면 깔봐요. 나도 내가 우스우니까. 깔보고 싶으니까. 나는요, 나는 아주 아주 평범한 여자예요. 아니, 평범이에요. 나는요, 바보, 무지랭이, 천딱이에요. 나는요, 아주 아주 상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세속적이고 촌스러운 여자예요. 아둔하고 미련하고 초잔하고 나 취했나 보네. 몰라요. 내버려둬요. 상관 마세요. 사실은요, 나 술 잘 못 먹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개미같이 근면하게 착실하게 살았죠. 잘 살았죠. 실패했다는 생각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나 스타킹 좀 벗어도 돼요? 우리 집으로 갈래요? 좋아요. 술 있죠? 있어요. 부인이 참 인상이 좋아요. 귀여운 여자였을 것 같아요. 잘 봤어요.
천진난만한 사람이었어요. 부부가 서로 끔찍히 사랑했다는 거 사진이 말해주고 있어요. 저리 갑시다. 나는요, 이혼해도 김 선생하고는 장례를 도모 못하겠어요. 기권해요. 부인이 너무 막강해요. 저런?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이 이기는 거 보겠군. 아이, 그러지 말아요. 슬퍼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술이 독했나 봐요.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정말 혼자 살아요? 왜 그렇게 깨끗해요? 날더러 결벽증이라고도 하고 정리벽이라고도 해요. 남자 너무 그럼 와이프가 피곤하다던데. 아, 그래도 내가 너무 그래서 집사람이 일찍 죽었다 소리들도 했어요. 그 정도예요? 집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은 어지르기 담당. 난 치우기 담당이었죠. 찬장 서랍장 정리가 좀 늦어지면은 왜 빨리 안 해주느냐 화내곤 했어요. 재밌네요. 결혼해서 처음엔 여자가 너무 치우질 않아 놀랐는데 곧 포기했어요. 그 사람 당당했어요. 난 치우고 정리하는 게 취미인 사람인데 취미생활 하게 자기가 돕는 거라고. 졸려요? 침실은 저쪽이에요. 아니에요. 안 잘래요. 그럼 여기서 잠깐 눈을 붙이든지. 아니에요. 나 잤어요? 난 당신이 이혼을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이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건 애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이지 이혼이 아니요. 관계 개선은 희망이 없어요. 당신은 말이요? 당신 이혼 의사가 확고부동한 것 같으면은 이혼 당하게 돼 있다고 안 할 거요. 이혼 당한다고 했어요, 경혜 씨. 당신이 이혼하는 게 돼야지 당했어야 되겠소. 당하지 말고 하고 나와요. 잘 생각해야 해요. 남편이란 사람들은 아내한테 좋은 표현을 하는 걸 뭐랄까 수치스러워한달까 부끄러워한달까. 나도 그리 잘 표현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다른 여자 관계를 모르는 사람인 것 같으면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 누구보다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신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게 좀 지나쳐 무관심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요.
왜요? 날 집으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요. 난 당신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혼할 사유가 아니라는 거요. 당신을 아끼는 사람으로 경솔하기를 선동할 수는 없잖소. 책임지기 부담스럽군요. 지금으론 그래요. 객관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남편과 자식 버리고 딴 남자와 새로 시작해서도 당당할 수 있을까? 매일 잘한 짓인가 잘못한 짓인가 뒤척이는 사람하고 함께 사는 건 괴롭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아요.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결정한 적 없으니까. 내가 헤어지지 않은 그럼 우린 어떻게 돼요? 네? 아마 날 정리하겠죠, 경혜 씨가. 아니요? 그럼 우린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한 거 있어요? 아니 저하고 얘기를 좀 하실까요? 그럽시다. 당신 뭐야? 아니 왜 이래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나 이 사람하고 재혼할 거라고요. 경혜 씨. 그동안 우리 매일같이 만나고 다녔어요. 어쩔래요? 무슨 권리예요? 어쩔래요? 그러지 말아요, 경혜 씨. 사실 좀 말해요. 우리 재혼할 거라고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말해요. 들어가요. 사실대로. 뭐가 무서워서 말 못해요. 해주라고요. 우리 재혼할 거라고 얘기해요. 왜 못해요? 왜 그 얘기를 못하단 말이에요? 잠깐. 나가시죠. 저는 돌멩이 취급하면서 지가 돌멩이만 딴 사람한테도 돌멩이지 대? 무슨 권리로 눈부릅 떠? 내가 지꺼야? 지꺼라는 생각 들게 해줘본 적 있어? 웃겨. 생전 영화 보라 가자는 수리를 했어. 외식을 한번 시켜줬어. 생전 뭐 입고 사나 아는 척을 했어. 참. 아니 뭐 잘해준 게 있다고 행세를 하기를.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매일 만났다고? 그래요. 해요. 죽고 싶어? 누구 맘대로 이혼을 해? 죽고 싶으면 죽여달라고 그래. 누구 맘대로? 역같은 놈의 자식. 쓰레기 같은 놈. 어디서 남의 옆에 내 눈 떠들고 쫓아다녀? 꼴 걷지 않게. 어디 나가? 난 나가요. 어디 나가? 꼼짝 다쳐봐. 가만히 있어. 고대로 있어. 말 들어. 까불지 마요. 물이나 많아 떨어졌지 뭐. 한데 몰라 지 말로 그런다. 저는 오히려 붙을까봐 겁났었대. 재수 착실해서 제대로 안 된다. 믿어줘야지 어떡하니. 오히려 더 잘 됐지 뭐. 금원들을 어떻게 보내니 하숙시켜가면서. 괜찮아. 그래. 내가 전화할게. 아버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왜? 저더러 일찍 들어와 있으라 그러셨어요. 엄마랑 연극 보러 가신다고. 표 준비하셨다던데요? 저녁 식사까지 하시고 들어오신다고 저 혼자 저녁 해결하라 그러시던데. 엄마 빨리 준비하세요. 네? 영국은 날도 추운데.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 집 잘 봐. 뭐 보러 가요? 표 뭐 샀어요? 될 틈에. 네. 시간 충분하겠죠? 길 안 막혀요? 기어가도 가. 걱정하지 마.
이 옷 어때요? 난 잘 모르잖아. 지난주 당신하고 같이 나가서 고른 거잖아요. 그랬나? 어차.